안녕하세요. 보기당의 복마마입니다. 아, 요즘에 이제 봄날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아주 맛있는 콩나물 비빔밥을 할 건데 여기에 돼지고기 안심이 들어갑니다. 어? 콩나물 비빔밥에 안심이 들어가는 건 한 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햇반 전자레인지 한번 데펴주세요. 그래서 자, 콩나물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고기를 안심 요만큼 준비를 해서 길쭉길쭉하게 썰어볼게요. 자, 콩나물에 지금 물을 붓지 않은 상태거든요. 제가 콩나물만 그냥 넣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조금 넣어야겠죠. 그냥 컵으로 한 반컵 정도의 물을 좀 넣어서 잠기진 않고 밑에가 타지 않을 정도로 콩나물이 데쳐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금을 좀 뿌려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안심이 완전 분홍 색깔 너무 예쁘죠? 안심을 살포시 얹어서 따로 양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이 콩나물이랑 같이 이제 쪄지면서 맛있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콩나물이 이제 쪄질 동안 간장 양념을 만들 거예요. 간장 양념에는 제일 먼저 들어갈 게 다진파를 좀 준비하시고요. 지금 다진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래. 봄에는 정말 달래 넣고 비벼 먹으면 끝나잖아, 진짜. 아, 이거 진짜 끝이야. 이거 너무 아는 맛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쫑쫑 썰어 주셔야 돼요. 좀 썰고. 달래, 다진파, 청양고추가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을 제가 듬뿍 한 숟가락을 넣을게요. 하나, 둘, 셋. 왜냐면 이 양념은 그냥 조금 봄에는 여유 있게 좀 만들어 놓으셨다가 또 입맛 없을 때 달래 간장 양념만 딱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고추장을 안 넣어보신 분들은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추장을 살짝 넣거든요. 자, 고추장을 살짝 넣은 상태에서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죠. 고춧가루가 한 두 숟갈 들어갔고요. 설탕은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딱 진짜 이렇게 한 꼬집, 한 두 꼬집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참기름 한 술, 한 두 술 정도 듬뿍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깨 많이 넣어주세요. 보통은 간장만 딱 고춧가루만 넣어서 양념들을 하시는데 고추장을 살짝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비벼 드실 수가 있거든요. 달래간장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 맛있겠죠? 자, 햇반을 여기다 엎을게요. 고기하고 콩나물하고 지금 다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맛있어 보여요, 지금. 다 익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햇반에 콩나물만 사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급스럽고 맛있는 달래 간장 콩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당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